화장의 계절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이 되면 화장이 잘 무너지고 특히 속눈썹이 축축 처져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잘 어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청량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메이크업 툴 제품이 꿀템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찐으로 추천드리는 제품들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먼저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렌즈는 데이룩 원데이 그레이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또 먼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타지 않게 해줄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만큼 제 최애 선크림인데 적당히 촉촉하게 해주면서 피부 톤업도 되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할 때도 밀림이나 들뜸 없이 화장을 잘 먹게 도와줘서 잘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고 조금 더 피부 베이스가 쫀쫀하게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세팅 픽서를 뿌려줄게요. 안개 분사가 된 제품이어서 골고루 뭉침 없이 부드럽게 안착돼요. 파운데이션은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19호 포슬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스파츌라랑 같이 사용하라고 같이 동봉되어서 판매되는 기획 상품이더라고요. 요즘에 스파츌라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 표현이 되게 얇고 밀착력 있게 바르기 좋거든요. 먼저 이렇게 얇게 한 겹을 발라준 다음에 커버력은 엄청 나쁘지도 않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한중 정도 되는 커버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엔 내 피부같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커버한다고 두껍게 바를 필요 없이 얇게 한두 겹 정도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얇게 한겹 정도로만 발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갔을 때 지속력이 꽤 괜찮아서 여름에 쓰기 딱 좋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밀착력 좋은 파운데이션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피부 결점을 커버해줄 건데요. 필리밀리 코렉터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코렉터 브러쉬 811은 탄력 있는 촘촘한 모에 기존 컨실러 브러쉬보다 크기가 좀큰 편이라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거든요. 이걸로 컨실러를 바를 때는 이렇게 손에 묻혀서 덜어낸 다음에 브러쉬에 묻힌 다음 이렇게 콕콕 모공을 채우듯이 발라주면 모공이랑 다크서클 그리고 또 잡티들을 블러 처리한 듯이 매끄럽게 커버해줘요. 이렇게 다 부분 부분 커버해줄 곳까지 커버해줬으면 아까 썼던 픽서로 한번더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잘 사용 중인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로 얼굴 유분기를 좀더 제거해주면서 메이크업 고정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게요. 투룸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 M882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 파우더 브러쉬도 정말 좋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S라고 써있는데 이게 필리밀리에서 스페셜 라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브러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브러쉬 라인들이랑 느낌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파우더를 묻혀서 사용해볼게요. 극세사 인조모라서 엄청 부드럽고 파우더가 뭉치거나 브러쉬 자국 없이 골고루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대가 조금 길고 무게감이 살짝 있어서 톡톡 두드려 바를 때 느낌이 꽤 괜찮더라고요. 저는 M 사이즈를 사용하는데 쉐딩이나 블러셔를 바를 때도 사용하기 좋아요. 이제 컬러그램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아주 얇아서 세밀하게 그릴 수 있고 발색도 좋은 편이라 쉽고 빠르게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컬러로 얼굴 쉐이딩을 해줄게요. 이목구비는 아까 썼던 코렉터 브러쉬를 사용해서 잡아줘볼게요. 저는 이 브러쉬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하나는 컨실러용 브러쉬, 하나는 쉐이딩용 브러쉬 이렇게 쓰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가루를 묻혀준 다음에 콧대랑 아이홀 부분이랑 코끝도 이렇게 감싸서 오똑하게 만들어줄게요. 브러쉬 모양이 사선 커팅에 끝이 둥글게 좁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콧대 쓸어주기도 좋고 아이홀 부분에 세밀하게 음영 넣기에도 좋더라고요. 얼굴 외곽은 아까 썼던 파우더 브러쉬로 같이 해줄게요. 쉐딩할 때도 뭉치거나 얼룩지는 거 하나도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얼굴 음영을 만들어주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7호 퓨어 라벤더 블러링을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색감 보세요. 완전 여쿨 저격 팔레트 아니에요? 정말 버릴 색 하나 없이 쿨톤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팔레트예요. 오늘 청량감이 있는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먼저 블루톤이 많이 들어간 라벤더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줘 볼게요. 다음은 라벤더 바이브와 샌드비치 컬러를 믹스해서 좀더 강한 라벤더 느낌과 음영감을 동시에 줘볼게요. 이제 쿨브라운 컬러로 눈 앞과 끝에 조금 더 진한 음영을 살짝 더 줘서 눈매가 더 길어 보이고 깊어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청량한 느낌이 들려면 탁한 느낌은 최대한 덜 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지만 음영을 조금만 덜어내 볼게요.
이제 언더쉬머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서 은은하게 애교살이 빛나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라벤더 바이브와 쿨브라운 컬러로 언더 애교살을 같이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썸머 핑크를 눈두덩이 가운데와 애교살에 발라서 햇빛에 더 영롱하게 반짝이는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제가 이건 정말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키팅 뷰러라고 해서 열로 조금 더 완벽하고 확실하게 컬을 고정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아까 녹음 실수 때문에 이렇게 이미 사용 후의 모습이긴 한데, 잠시 후에 사용 장면은 나레이션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장 범용적인 곡률로 여러 각도로 여러 번 찝을 필요 없이 한 번에 거의 완벽하게 컬링이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속눈썹이 길어도 이 앞쪽이랑 뒤쪽 속눈썹이 정말 잘안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뷰러를 사용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 앞쪽 뒤쪽이 다 처지고 가운데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뷰러를 사용하고 나면 뭔가 마치 샵에서 바꿔온 것 같은 그런 속눈썹이 연출돼요. 이렇게 한세 번에 걸쳐서 찝어주면 거의 완벽하게 속눈썹 컬링이 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옆이랑 차이가 보이죠. 근데 저는 눈 앞쪽이랑 뒤쪽을 한번더 대각선으로 찝어주면 일반 뷰러로 아무리 찝어도 안 올라가던 속눈썹이 싹 올라가서 꼭 이렇게 한번더 찝어줘요. 저 정말 여러분 이거 없이 메이크업 절대 못해요, 요즘에.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꿀템 뷰러 발견했다고 속눈썹 연출한 거 보여드렸더니 너무 알고 싶다고 빨리 알려달라고 막 정보 문의가 오더라고요. 바로 이 뷰러였어요, 여러분. 정말 제 인생 뷰러예요. 꼭 써보세요, 진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이 뷰러랑 아까 파우더 브러쉬랑 코렉트 브러쉬 이렇게 무너짐 방지 3종 세트가 역대급 할인 기획전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메이크업 후에 이벤트랑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벤트도 있어요, 여러분. 이벤트. 그런 의미로 빨리 메이크업 진행을 해볼게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제가 정말 인생에서 처음 써보는 아이라이너 컬러인데 되게 독특해요. 브러쉬 아이라이너 하면 보통 선이 또렷하게 남아서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연출할 수 있어요. 쿨톤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라이너예요. 마스카라도 웨이크메이크에서 리얼 애쉬로 같이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2호 애쉬드 블랙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완전한 블랙 컬러가 아니라 살짝 애쉬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살짝 은은하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블러셔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2호 분유기 쿨을 사용해줄게요. 이름처럼 정말 쿨한 핑크 컬러예요. 뽀얀 핑크 컬러로 시작해서 중채도 핑크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아까 사용했던 파우더 브러쉬로 발라줘볼게요. 먼저 이 뽀얀 컬러를 발라서 넓은 영역으로 깔아주고요. 그래서 조금 진한 컬러를 끝부분에 살짝만 묻혀서 조금 좁은 면적으로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하이라이터로 얼굴 입체적인 윤곽이랑 광채를 살려줄게요. 그리고 립은 워터컬러링 퓨어 틴트 5호 핑크미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볼게요. 되게 촉촉한 워터 틴트인데 컬러가 반투명하게 올라와서 입술 안이 살짝 비치는 듯 하면서 컬러감을 확실히 살려줘요. 그래서 뭔가 맑고 청량한 느낌 내기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6호 플럼플 컬러로 조금 더 입술 안쪽에 사용해서 푸른 느낌을 더 줘볼게요. 오늘은 블루 느낌을 더 살리고 싶거든요. 아까보다 뭔가 청순한 느낌은 조금 덜해진 것 같지만 조금 더 시원한 쿨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한 것 같은데 머리까지 조금 더 살짝만 다듬어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요. 오늘 조금 큐티한 느낌을 살려서 오랜만에 이런 애교 머리도 만들어봤어요.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청량한 느낌의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오늘 메이크업 제품들도 그렇고, 툴 제품들도 그렇고, 역대급 꿀템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정말 다꼭 써보셔야 하는 제품들이에요. 특히 쿨톤 분이시면 꼭꼭 사용해보세요. 100% 만족합니다,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기획전이랑 이벤트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히팅 뷰러랑 코렉터 브러쉬 811이랑 파우더 브러쉬 882. 이렇게 세 가지를 7월 10일까지 40%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또 필리밀리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이세 제품을 구매한 후에 인증해주시면 듀얼 메이크업 브러쉬 클리너를 30분께 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브러쉬 하나로 파우더 할때 쓰고 쉐딩 할때 쓰고 블러셔 할때 쓰면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참여 방법은 설명란에 구매 인증 링크로 들어가서 참여해주시면 필리밀리에서 전달 주실 예정이에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